저 달리는 걸 안 해봤어요. 아, 예. 그거는 국제만 국민 어떠세요? 배 배. 아니요, 저는 잘 안 먹어요. 저 잘 먹어요. 저거 드세요.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거는 이제 전복 내장이거든요. 전복 내장? 예, 네, 전복 죽 끓일 때 네. 이렇게 같이 볶아서 끓이잖아요. 그거 뭐 해도 드시고. 그럼 저번에 먹을게요. 네, 다 드세요. 다 드셔도 됩니다. 부산 내려와서 먹어보기 힘든 건데. 안 되면 숟가락으로 드셔도 됩니다. 뭐라 사면 안 먹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장모님이 해주거든요. 유수박 얼마나 해요? 고향이 어디신데요? 송정. 송정. 장모님도 송정에서 무지를 하시거든요. 그냥 제주도인신가 해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일단 가면 가면 맛있는 거 아니고 전부 막 낙지, 무지, 엄청 배삼 이런 거. 내일은 몇 시? 내일 9시, 8시 반? 8시에 9시 사이에 전화드릴게요. 그래도 시간은 한 시간만 좀 가고 그리고 이제 내일 오후에 올라가는 시간에 또 이제 하러 가고 서울에서는 먹기 힘들지요. 네. 예. 부산에서 많이 드세요. 근데 저는 두개구이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굴도 잘 안 먹어요. 그래요? 그래도 없어서 못 먹어요. 부산이 고향이었지만 네. 어릴 때는 다 가난했잖아요. 네. 부산은 해 뭐 호수도 나와서 안 먹어보고 네. 그냥 뭐 생이마고도 먹었지만 전복죽보다 딱이죠. 딱이죠? 네, 딱이죠. 그것도 뭐예요? 도래 묶은 게 이렇게 삿갓조개 있잖아요. 도래 이렇게 묶은 삿갓처럼 생긴 조개가 있어요. 그게 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하나씩 삶아서 다 갖고 전복죽처럼 이렇게 끓인 거거든요. 영양가는 전복죽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딱이는 양식이 없어요. 다 자연산이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구수하고 그 채불암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국인의 밥상 거기도 나왔어요. 해초 밥상이라고 거기 저 아까 그 오다 보면 봉합이라는 거 알겠어요. 농군사 그 말을 하시는 거 나중에 약 하나 엔지 보여주세요. 예. 그거 좀 주시나요? 소금장.
생이 다 드릴까? 기름장. 예, 예, 기름장. 여기 가게비 좀. 예. 응, 여기 가게비. 아까 저기 낮에 먹고 방송을 했네. 예. 그럼 아침에 뭘 먹죠?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생선구이도 아까 그 생선구이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뭐, 선지국도 있고. 선지국도 드세요? 선지국은 잘 안 드신다. 예. 내일 어느 네, 날이요? 예심이네. 네. 내일 어느 날? 내일 어느 날이 아니고 쉬는 날이겠지. 어쨌든 어쨌든. 맞답니다. 쉬는 날 있잖아. 내일 수요일 아이가. 예, 수요일 날 쉬는 날. 나중에 다리에서 다리 보게 전대가 있거든요.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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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서 사진 또 제가 사진을 또 몇 번 찍었다 그랬지. 사진 네. 그것도 진짜 멋지지. 농구사가 바다 위에 있는 절이거든요. 근데 좀 못 가고 농구사요? 네. 내가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기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내려가는 데 네, 좀 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그거 가면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나는 막 자꾸 내려가고 있어. 핀이 막혀있거든. 높은 데서 떨어져. 그래서 끌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개구장이었나봐요. 개구장이었나봐요. 아니요, 일하다가. 일하다가. 건설 현장에 일하다가. 개구장이 아니에요. 커피는 밥 먹고 커피는 종류가 사왔습니다. 커피도 보려고요. 커피 한번 하고 이제 그것을 민박집 정하고 민박집 아니라니까 민박집 내가 모텔 구해하고 예약 해놓고 예약하고 나서 그 커피 못 만들겠네. 그럼 되겠죠. 불이 좀 약한 것 같아. 좀 약한 것 같아. 커피가 좀 약한 것 같아. 전체가 더 급하게 나가. 장갑으로 꽃이 딱 뜯겨서 소금장이가 지금 진짜 맛있어요. 그 집불 공장을 하고 유명해요. 6시 내 모양만 있는 엄청나게 맛있어요. 좋아요. 예. 제가 여름 되면
파라솔하고 친구하고 그런 걸 했었거든요. 송정이 일부러 많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해운대보다 더 깨끗하고 좋다고. 그러고 파도도 많이 안. 네, 우리 있는 자리가 공원 바로 밑이거든요. 거기는 수면이 이렇게 완만해요. 위험이 붙어 있는데 있잖아요. 어른 배꼽밖에 안 오거든요. 애기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자리에 붙었다고. 네. 안 위험하니까. 그때 그랬어요. 네. 송정이 그래서 저는 아직도 송정이 살지만 송정이 좋아요. 아 진짜 부산도 참 들 때가 많아요. 맞아요. 네. 우리는 옛날에 북경동이나 뭐 남포동이나 갈 때는 영화보러 갔대. 네, 극장이 맞아요. 없었으니까. 극장이 네. 남포동. 지금은 이제 충무동. 극장이 왕자극장. 수로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갈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는 저렇게 걸러 갔었어요. 가수도 쉬어도 많이 했고. 네. 여기 주세요. 주세요. 여기를 채워가지고.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오락기에서 때 드셔. 맛있어요. 기름이 자가자가 올라와야 이게 맛있거든요. 저희들은 객가사에서 지금 접할 기회가 많아요. 어서 와서 드세요. 자, 할배 하나 잡숴보겠습니다. 호불호가 잡혔어요. 이빨 다 빠지요. 근데 맛있게 잘 죽었어요. 예, 잘 구우시는데요. 네? 잘해. 예. 뭐 그래요? 그냥 좀 눈이 좀 알지 뭐. 전식으로 먹으면 하면은 그 집이 메뉴판이야. 끝날 때까지 요건 조금 식이고 또 그거 다 먹고 또 다른 거 식이고 그 메뉴판이 있는 거 싹 식이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라면. 네? 라면. 라면? 예. 네. 제일 마지막에 나와. 그래, 이제, 성, 이제 그렇게 먹으면, 이제 돈이 박살 나는 거죠. 정중에서 먹으면, 이제 그렇게, 네. 여러 가지로, 있는 거 없는 건가.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네, 드셔도 돼요. 근데 이거 뿌리 때문에 양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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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나갔어요. 아, 하나는 그렇게 시도해 드릴게요. 네, 요래 가지고 또 먹는 방법. 그냥. 아까 꼬리 부분에 물다가 이가 크게 넣는 거. 네, 그. 그 우리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오면 꼬리 부분 남자들 어떤 잘 안 먹어. 그렇답니다. 그하고 때 부분에 나오거든요. 때 부분도 그 안 먹어. 드셔보세요. 네. 그냥 양념 좀 더 바르고. 욕심내지 마. 원래 이거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먹는 방법을 먹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두 가지로 먹는 거. 양념 발라서 또 안 그러면 이렇게. 익은 거는 잘라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신데 여기 하나 연기나고 막 그러거든 지금처럼. 예, 예. 양념이 들어가면. 이 양념 발. 아 발만. 먼저 밥은 시락국하고 먹을래요? 네? 먼저 밥은 시락국하고 먹을래요? 시래국은요? 응. 밥은 생선구이? 어, 요, 요게 지금 요 먹고 나면 밥은 먹어요. 밥은 나와요? 예. 된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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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내가 불러서 라면. 밥 조금 빼야 안 돼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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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치? 응. 이거 저 이렇게 먹어도 되지. 저 생강 하나 딱 올리고. 아, 생강 하나. 작은 거 이렇게 먹는 게 올려가지고. 이만큼. 낚시하고. 아,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정말. 키로 넘어야 안 맞지. 릴 낚시예요?
낚시에 갖고 경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경쟁이 잡아서 물값을 갖고 잡자라고 그러는데 장어가 이미 크잖아요. 피디프로 도시어부 가요? 네. 도시어부 좀 만들었죠. 근데 현장에 가면 그거보다 느려. 더 살벌해요. 지금 배불러도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드세요. 가연정. 특이하더라고요. 특이하죠. 예, 그렇게 해서도 맛있고. 가자미 미역. 네. 가자미 한 마리 다 먹었습니다. 가자미요? 네. 가자미는 안 나왔어요. 가자미 안 나왔어요. 네. 네. 아. 제가 단체는 쭉 나오는데 가자미는 안 나왔는데 네. 시킬 때 그 아가씨가 소고기 미역국만 드실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 그럼 가자미 미역국. 가자미 미역국. 가자미 한 마리가 나와요. 예, 다른 사람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뼈 없는 게 있거든요. 수살만 이렇게 해갖고 있는 게. 뼈가 없는 게 그게 또 맞아요. 근데 미국은 생선 들어가야 맛있어요. 생선. 네. 광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광어. 시키기를 잘 시켰었네요. 광어, 노래미, 막 이런 거. 생선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면 미역국 시원해요. 아니, 저는 장모님이 해주니까 성게미역국입니다. 그래서 몸이 뜨뜻하시구나. 성게 비싸요. 예, 비싸죠. 그, 이렇게 까만 거, 이렇게 큰 거 말고 말똥 성게라서 작은 거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로는 안장구라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요. 그게 해녀로 등록된 사람은 그거 채취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잡으면 전부 다 일본으로 다 수출.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키로에 10 얼마 했거든요. 아~ 근데 무화꽃 캐나다에 얼마 안 나와요. 캐면 무화꽃밖에 안 나와요. 일본도 사면이 비싼데 그런 게 없는가 봐요. 네. 여기는 똥까지 하나하나 흰색 똥 다 붕괴내거든요. 가시 하나. 노란 거 너무 많아요. 고기 마늘이 드세요. 네. 고기 많이 있어요. 엄청 있어요. 잘 드세요. 드세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먹고 있어요? 아, 형님. 뭐 때문인지 알겠다. 꼬랑기랑 고마. 꼬랑기 아직 살아있어. 꼬리 꼬박서 저래요. 네. 진짜 고소가 맛있어. 난 안 먹을래요. 왜요? 사나 있네. 난 안 먹을래요. 우선 저 사나 있네. 드셔 보세요. 나중에 그만해요. 네. 후회할걸요. 후회할걸요. 그런 것만은 안 먹고 싶어요. 그 저기 해물탕도 낫지 나중에 넣잖아요. 확 살아가지고 거기 또 올라오는데 그걸 직접 목격하고서 먹는 거는 정말 좀 잔인한 것 같아. 맛이 있는데. 그래야 부산 사람은 그렇게 올리지 아 싱싱하구나 이런 생각하지. 중국에 그 음료 띄우고 주잖아요. 아 별로 안 좋네 라고 생각하니까 요 동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맛있는 게 여기거든요. 아까 빼가는 짱구는 뭐 사사하게 진짜 맛있어요. 사시미가 사슴인가 사시미 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장롱 이렇게 잡으면 빼가 중간에 빼가 있잖아요. 그 빼.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꼬리하고 요거 먹으면 이제 여자들 이긴다. 이거 저거 드세요. 이쪽만 더 빨리 빨리 그러니까 머리 부분은 안 올려야 될 아니야? 나도 그래. 우리는 다 머리 부분은 많이 전화했을 때야. 빼고라니까. 색깔이. 그 머리 부분은 제대로 보면 안 먹지. 껍도 안 하고. 정원산만 좋아해. 중국 거 선물하지. 중국 거 먹고 내장도 드세요. 좋아요. 진짜. 나 먹는 거 아니야. 많이 먹고 오래 살아. 또 고기 있는 것 같아. 엄청 있어요. 장인 고기 있겠네. 여기 양이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장군 사람은 많은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따져 한 사람 먹는 게 많아요. 저 요집에는 우리 얼굴 밝거든. 이거 드세요. 요집에는 또 얼굴을 다 알겠더니. 그러면 차박 뛰가 좀 놀아야 되겠네.
때 우리 강원도 천하지만 왔을 때 이거 안 왔죠?
공깃밥에 굉장히 적거든. 공깃밥이 많이 적어. 아직도 사는 아직도 사는 거야? 아직도 사가 꼴랑꼴랑 기는데 야야야 어디가로 어디가로 이렇게 가면 안돼 머리 부분은 몇 층이야? 뭐다 조금 작아가지고 망치는 많다. 이제 바삭바삭. 이제 이제 바삭바삭. 여기에서 바삭바삭 할 거예요. 일단 여기부터 붙고. 기름 맛있어요. 다행이지, 맛있는 걸 잡았어요. 그냥 뽑아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냥 뽑아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빨리. 그래서 우리가 꼬리 부분하고 해 부분하고는 남자들 다 잘 안 몰라서 인사는 푸드는 우리가 해서 칼치도 잡아볼 거 이런 거, 이런 거 갖고 막 뱉고 밑값 쓰고 다 칼집에 이게 넓이를, 손가락 넓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G라는 손가락도 이게 4G하면 이게 5G는 이렇게 5개.
같이 있고. 같이 잡은 한 번이거든. 담배값이 많아지고 이것도 그냥. 근데 같이 색깔이 누구래요? 목갈치라고. 목갈치가. 갈치가 좀 늙으면 좀 시큼해지요. 이빨도 무섭고 몸도 있어요. 그렇고. 누가 잡으면 좀 무섭고. 삼치, 네. 갈치. 잡아갖고. 지금 다 다녀있고, 뱉고, 빼뛰기도 하고, 날려가 하죠. 갈치 찌개 끓이고. 갈치 계속 식당에도 물론 집에 없습니다. 고방 넣고 이렇게 찌지로 먹어요. 그럼 이렇게 잔잔한 거는 푸찌라거든요. 토다 세 마리가 되는 거 아니고 두 마리 정도는 밑값 쓰고 남으면 그거 막 튀김. 푸찌 튀김 살짝 좀 써갖고 튀겨버리면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진짜 맛집이 정말 이런 맛이 다르구나. 배에 가면 사무장이 있거든요. 선장 말고 사무장이 또 밥도 해줘요. 배에서 이 점심 크게 쫙 입거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이 1인 도시락을 주는데 저희는 밥을 해갖고 같이 해서 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맛있죠. 또 한 12시 지내면 배고프잖아요. 그러고 사무장이 또 고생탕을 끓여 잘하시고 죽을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 형님 그거 생각난다니까. 아, 그 사무장 그게 맛있는데요. 우리 엉망쳐서. 네? 우리 엉망쳐서. 그게 안 났는데 생각해요. 좀 저쪽에 해라. 너무 시간이 안 간다. 근데 은연하게 구워야 맛있어. 은연하게 구워야 맛있어. 뭐가 먹고 싶은데 이제 고기만 좀 주소. 이게 주소가 아니야. 이건 내 담당이에요. 꼬랑지 하나 줄게요. 아, 그런데 니구야. 제가 담당을 몰라 뵙고, 이형을 시도를 했는데. 아니, 그런 거 잘 안 해요. 예. 저도. 아니, 그 기회가 없었어요. 예. 저는 잘 안 합니다. 예. 동생들이 많아서. 아, 니가 해라. 예, 오늘 행인 됐고, 이렇게 내가 한다, 이거. 빨리 안 굽나. 고기 없다니까, 이러면서. 드셔보세요. 밥 먹으려고요. 이거 먹고 밥도 들어가요. 이렇게 굽혀야 돼. 냉기가 너무 많은데. 괜찮게는 뭐가 괜찮은데. 내가 안 괜찮은데. 아, 경국은 사람이 내가 맞네. 아, 이거 안 그랬는데. 살게도 안 문다 하고. 시급하겠네. 한번 얘기할까? 아줌마, 아줌마. 우리 밥. 된장. 된장 좀 드실래요? 된장. 네, 된장에 밥. 밥 내기 손에 받을까요? 네.
다음에 어떤 위험 냉통에서 먹는 밥을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냉통은 뭐 한 번 먹어 선생님 잘못 들어가면 먹을까요? 응 잘못 들어가면 진짜 맛있거든요. 다른 생선에도 냉통을 하면 그것도 작은 한 마리 넣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랬다니
아니,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꼬리도 대변쪽으로 해서 이제 중국쪽으로 어디요? 밥 먹고 대변으로 왔다가 대변? 네. 대변 뭐? 연하리 연하리? 예, 연하리 쪽에 가 가시면 안 가시면 돼요 연하리 쪽에 연하리 거기에서 다리들이 다리 있는데 거기 한번 구경하고 경치 좋은데 한번 좀 구경하고 사진을 찍어 예,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진짜 그거는 추억에 남을 사진이거든요 그 사진 진짜 그 한번 내려오면서 그 자리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한번 가고 거기 갔다가 어디로? 이제 송도보로 송도보 같이 오실 거예요? 예, 같이 좀 더 같이 오실 거여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헤어져
아니 네. 모델까지. 네, 네 모델. 네. 네, 내가 그 커미션에 가고. 모델 먼저 잡아놓고. 모델 먼저 잡아놓고. 그때 바로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헤어지고 내일 아침부터 만나. 안 그러면 바, 밤바다를 또 준비하면은 또 내가 또 한 번 또 받을 수 있고. 이거 괜찮아요. 괜찮죠. 이게 못해서 한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앞에 바다에. 아, 그래요. 그 먹고 싶고 이제 와서 먹고 그 뒤로 가면 누가 뭐라 하잖아. 예. 매운탕을요? 고기 왜일까요? 매운탕 아닌데요? 아니, 아니. 된장찌개. 예, 그. 아, 맛있겠다. 부산에 된장 잘 못하는데. 된장찌개 잘 못하는 것 같으세요, 부산은. 부산? 예. 맛없으면 말았다고 하세요. 어떻게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럼. 송정에서 한 번 안 올 거냐. 좀 드느라 해서 뭐 이런 거. 뭐가 부족한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오늘 저기 장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서울 손님입니다. 아, 서울에서 송정에까지 와가지고 송정에서 이제 내가 올라온다고. 오셨네요. 네. 기원사람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오시면. 예. 다음에는 미국에서 오시면 내가 이것도 되겠다. 미국에 이제 왔어요? 미국에서도 오시는데. 네. 그때는 오시면 빵도 오시겠죠. 그렇게 50마리를 드셔야 되는데, 사장님. 살아 있는 데라도 빨리만 잘라가지고.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드세요. 꼭 오셔요. 꼭 50마리 드릴게요. 꼬랑지 안 드시기만 해봐라. 저는 이제 아저씨 먼저 드리세요. 어, 저 집필은 못 있다 그랬어. 아저씨 먼저 드릴게요. 어, 저 괜찮아. 어, 괜찮아. 손님 먼저. 손님 먼저. 아홉 번만에 손님 먼저. 아홉 번만에. 깨 안 드세요? 예. 네. 아니, 먹는데, 네. 된장에 들어간 깨 잘 안 먹어요. 콩으로 먹으세요. 콩으로. 예, 콩으로 먹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밥은 맛난 양이야, 안 깨네. 그러니까, 작은 양이네. 드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네.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드시겠어요. 짜고, 짜고 먹고 나면 배가 부른데. 한 번 다 먹은 것도 꼬랑지도 다 먹고. 여성의 이름을 잘 잡고 여기 원자 축소 아니고 원자 나는 축소는 자꾸 생각이 축소는 아까 그 대변이 면책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물로 잡아갖고 거기서 막 끓어놔. 그 주변에 새끼들이 면책해, 면책찌개. 그런 거 유명해.
먹어. 먹어라. 밥은 생각보다 그런 맛이 없지? 맛있어요. 밥은, 밥은 그래 생각보다 맛 괜찮지? 네, 괜찮아. 다를 못 먹겠어요. 낭비는? 낭비는 뭐? 껍질 다 드시지 마세요. 칼라고 껍질 때. 저기는 내가 먹어요. 예. 다섯 시죠. 예, 다섯 시죠.